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아하! 오늘은 축축하고 끈적하고 찝찝한 장마철을 조금이나마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준비해봤는데요. 세상 좋아졌어! 이런 게 다 있네! 정말로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. 내돈내산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. 궁금했거든, 진짜로. 자, 그럼 장마를 뽀송하게 해줄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? 후! Stalkers. 자, 우선 습해서 빨래가 잘 안 마르거나 급하게 세탁한 거 빨리 말려서 입고 나가야 될 때, 장마 시즌 살짝 옷이 젖어서 들어왔을 때, 그럴 때 쓸 수 있는 미니 의류 신발 건조기인데요. 비교를 위해서 두 가지 제품 구매해봤어. 두 제품 모두 의류 신발 둘 다 사용 가능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람의 방향이었어요. 바스는 아래를 향하고 온가담은 양옆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빠르게 옷의 아래쪽까지 말리기에는 바스 제품이 좀 더 용이할 것 같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기능이 조금 더 많고 그런 바스 제품을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온가담도 똑같이 작동해요. 이런 미니 건조기는 장마 시즌 말고 사계절 내내 써도 좋으니까 요거 저는 약간 의심했었거든? 근데 괜찮더라고. Stalkers. 자, 다음은 거꾸로 우산 두 개. 짧은 놈, 긴 놈. 자, 일단 짧은 놈 먼저. 얘는 양산 겸 우산이에요. 1타 쌍피 나이스 샷. 만져보면 다른 일반적인 우산에 비해 도톰하고 탄탄함이 느껴져서 뭔가 어디 긁혀서 찢어질 그런 걱정,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펼쳤을 때 접이식 치고 꽤 큰 편이라 남자분들께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우산이 웅졸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일단 컬러가 예쁘잖아.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게 거꾸로 돼 있고 부피감이 좀 도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쁘게 정리가 안 돼. 마음먹으면 예쁘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잘 안 돼. 다음은 장우산. 보이는 것처럼 거꾸로 쓱 접어서 쓰는 우산인데 가벼워서 좋더라고요. 또 손잡이가 C자 형태라 손목에 걸고 다니는 게 편해서 대중교통에서 이렇게 걸어도 좀 편해. 떨어질 일이 좀 없어요. 안정감 있어. 그리고 이거 혼자서 입는다? 우산 들고 이게 좀 귀찮을 때 있잖아요. 그때 쓰기 참 좋더라. 하지만 우산 살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 끝에 부분이 꼭다리보다 좀 튀어나와가지고 그럼 안 서요. 살짝 하자가 있지? 그래서 정리 안 됐을 때 풀어 헤치고 세워두시면 됩니다. 우산 겉면에 송송송 십자 모양으로 에어홀이 뚫려있는데 이게 공기순환을 도와줘서 강풍이 부는 날에도 우산이 쉽게 뒤집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. 거꾸로 우산이라 제 옷이 좀 덜 젖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. 아주 마음에 들었어. 다음은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우산에 씌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우산 꼭다리를 안에 넣어주고 스르르르르 이렇게 올려주기만 하면 끝. 집에 있는 웬만한 장우산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꼭다리가 두툼하게 나온 장우산들은 바로 쉽게 고정되지만 꼭다리가 좀 얇게 나온 제품들은 고정이 되지 않고 쑥 빠지는데 그럴 때는 고무줄을 활용해주시면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실내에 들어갈 때 일회용 우산 커버 안 써도 되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좋더라고. 그리고 혹시 1년 내내 차 트렁크에서 놀고 돌아댕기고 있는 우산 있잖아요. 걔한테도 집을 만들어주자고. 작지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Stalkers. 다음은 비 오는 날 쓰기 좋은 방수템도 준비를 해봤어요. 신발 커버. 레인 슈즈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반투명이라서 비 오는 날 신고 싶은 신발 신을 수 있는 건데 디자인도 투박하지 않고 높이도 일반적인 숏 장화 정도라서 생각보다 신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튀지 않습니다. 바닥에 미끄럼 밤지돼서 미끄럽지도 않고 지퍼에 스트링까지 있어서 신고 벗기도 편하고 반스 컨버스 뉴발란스 574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가는 폭이라 범용성도 넓은 편이에요. 근데 방수 재질이 뭐 통풍이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땀에 차고 냄새가 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화보다 가볍고 또 장화 신기 신는 분들 계시잖아요. 가볍게 신기 좋겠더라. 팁이 있다면 구매하실 때는 신발 사이즈보다 무조건 크게 구매하세요. 그래야 발이 들어갑니다. 제가 오늘 맨발이긴 한데요. 이거 봐. 귀엽지? 좀 더 철통 방어가 되는 막 장맛비 막 내릴 때 그럴 때 추천하고 싶은 레인 슈즈예요. 투명 제품보다 신발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 넓어서 더 쉽게 쑥 하고 신기 편하고 발볼도 넓게 나온 편이라 크록스처럼 볼드한 신발들도 커버가 가능했습니다. 신발 커버 씌우면 헐떡거리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제품은 발등 쪽에 탈부착 가능한 고무 스트랩이 있어서 발등을 안정감 있게 잡아줘서 좋더라고요. 뭔가 디자인이 뭔가 이거 하이엔드에서 나왔으면 뭐 그럴 법해. 그런 느낌적인 느낌. 뭔지 알아? 다만 이게 하이엔드에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충실한 편이니까 예쁘진 않아요. 바지를 넣어 입으면 살짝 밤매러 가야 될 것 같고 그래. 그래서 이건 정말 바지 밑단 신발 젖는 거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. 나름 귀엽지 않아? 나름 귀여워! 나름 귀여운데? 마지막은 비 오는 날 은근 많이 젖는 아이템이 바로 백팩. 비에 젖지 말라고 백팩을 또 앞에 메고 다니면 불편하고 그러잖아. 백팩 커버가 있는 거예요.
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쓱 씌워주면 끝이라 간편하게 가방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 네이비 제품이 기본형이고 블랙이 고정 스트랩까지 달려있는 제품인데 두 제품 모두 기본적으로 고무줄 짱짱하게 들어가서 쉽게 벗겨질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저렴한데 보관용 파운치까지 있는 기본 제품을 좀 더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. 다만 고무줄이 꽤나 짱짱한 편이라서 각이 잘 잡히지 않는 가방에 사용하시면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. 웬만하면 좀 각이 잡혀있는 모양 쉐입감 있는 가방에 추천드릴게요. 비가 와도 거뜬 한 가지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불쾌지수 올라가는 장마 시즌 조금이나마 나를 뽀송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들 보고 오셨는데요. 저는 이번에 제가 구매한 제품들 야물딱지게 써보려고요. 길 가다가 레인 슈즈 신은 저를 보면 훅 하고 지나가주세요. 이왕 이렇게 된 거 비 많이 오는 날 밖에 나가야겠어요. 영상 속 제품들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꿀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좋은 건 같이 쓰자고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난 레인 슈즈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.